in your eyes 7 days a week.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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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우, 피곤해. 몇 시야? 하이. 저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body? 피곤해. 굿모닝? 나 이제 씻고 잘 거야. 씻고 자기 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븐 활동이 끝이 났고 끝이 난 거지. 몰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나도 공식적인 스케줄은 끝이 났고. 그래서 왔어요. 그냥. 피곤해. 피곤해. 그냥 켰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공연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고. 확실히 저는 좀 아미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때 되게 미안해. 이거는 아 맞아, 졸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오늘도 많이 느꼈어. 이제 요즘 제가 막 활동이 많았던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되게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앞에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차이 큰것 같아. 힘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원래 어제보다 오늘 몸 상태가 더안 좋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막 숨쉬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 받길래, 아, 오늘 괜찮으려나 했는데, 딱그 인터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공연하기 그 이유까지, 그냥 그 호흡에 대한 그 생각들이 아예 없었어.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확실히 아미가 있어야 돼. 난 콘서트가 맞아. 근데 이번에 생방송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었거든. 내가 미묘하게 막뭐 라이브 하면서 음이 나가고
뭐 음이탈이 나더라도 그냥 그 라이브 그니까 생그 느낌이 주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활동할 때다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활동하면서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아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점에도 멀리서 되게 많은 응원을 해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힘이 많이 됐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죠? 왜냐면 뭐 이제 좀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활동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정적으로 뭔가 한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만은 너무 되게 고맙고 되게 행복한 활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오늘 무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나는 음이탈이 나도 재밌었을 것 같아. 뭐라 해야 될까? 맨날 음이탈이 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잘하는 건 명확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는 그 포인트들이 있고 하니까 자신감도 있고 하니까 몰라 그냥 오늘 무대를 망쳤어도 물론 안 망치게 했겠지 겁나 열심히 했겠지 그래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난 그냥 여러분들 만나는 게참 좋다 이렇게 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좋아 다 좋아 오씨 무대 망치면 어때? 물론 쪽팔리겠지. 아미들 기 살려줘야 되는데 무대 당연히 잘해야 되지. 그건 항상 디폴트야. 잘해야지. 그건 맞지만 무대 망치면 어때? 뭐 그냥 하는 거지. 물론 그냥 할 생각 없음. 겁나 잘할 거임. 아무튼 오늘 어제보다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목이. 들숨 한번 했는데 막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기도가. 기침 계속 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저기 뭐야 아미들을 응원해주고 아미들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난다. 몸도 몰라, 몸도 인식을 못해. 간지러운 걸 인식을 못해. 그런 생각조차 없어져. 아무튼 되게 이 아미들과 이 내가 서로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기분 좋게 고기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오늘 또 마지막 활동이다 보니까 되게 음식을 되게 많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고 술도 좀 마셨어요. 지금도 술좀 취했는데 몰라 뭐 취한다고 해서 딱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뭐 너무 말실수를 뭐 한다고 해서 뭐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왜냐 아미들한테만큼은 진심이야. 딴거 모르겠어. 딴거뭐 내가 사람으로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다만 진솔해. 아뭐 어쩌라고. 아미들
아미들이 진심인디. 내가 거기서 뭐 숨길 게 뭐가 있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미들이 최고요. 재밌다. 재밌어. 앞으로도 이렇게 편안하게, 아미들이랑, 아미들한테 할 얘기, 못할 얘기, 나중에 그냥 다 하면서 그냥 진짜 서로 막, 진짜 나중에는 서로 욕할 수도 있어, 진짜. 욕하면서 막, 야, 씨, 오늘 왜 그랬냐, 어? 오늘 라이브 왜 이렇게 망쳤냐. 뭐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사람인데. 응? 좀 이해해 주라. 이러면서 이런 시덥잖은 막 농담도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나는 그런 관계를 바라면서 바라지 않나? 모르겠다. 그냥 자연스럽고 싶어. 그냥 아미들한테만큼은. 너무 재밌어.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이렇게 일이 끝나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술증이라고 뭐 받아줘도 돼. 되는데 과연 내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아미들이 진짜 누구보다 크거든. 어떻게 보면 뭐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데뷔를 하고 10년 넘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물론 엄마 아빠도 내 곁을 지켜주지. 그치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달라, 달라. 아미들 진짜 크고.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웬만해서는 진짜 너무 솔직하고 싶고, 나쉴 거야. 자고 쉴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솔직하고 싶고, 되게 편안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아, 아까 그 댓글 읽어가지고. 내가, 나딱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난 순간적으로 잘 까먹어. 이게. 뒤에 있는 얼굴 뭐냐고? 뭐저 동상이지 뭐야. 이 친구 콧구멍이 많이 막혔네. 좀 파줘야 되겠네. 그래. 수영 열심히 하고. 나 이거 뭘 몰라. 어떤 동상인지 모르는데. 되게 유서가 깊고. 역사가 있는 저기 동상이면 미안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겠지? 나 몰라.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내가. 호텔에 있는 그런 동상인데. 뭔지 한 번도 아무도 안 털어줬지? 너 여기 있으면서. 내가 털어줄게, 내가. 앞으로도 여기서 행복하고, 또 여기 막 진상 손님들 찾아오면 또 얘기하고 연락해. 알았지? 항상 여기 잘 지켜주면서, 응? 알았어?
잘 지내. 어? 알았지? 그렇게 웃겨? 아무튼 이번 활동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짧지만 되게 즐거운 활동이었고. 오늘 그 이제 오늘 활동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우리 이 솔로 활동에 힘을 보태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회식을 했는데, 와, 자리마다 돌아다닌다고 술을 꽤나 마셨어. 힘들었다. 너무 기분 좋더라. 제가 좀 워낙 단순해서 이렇게 소중한 감정들을 바짝 느끼고 좀 되게 빨리 좀 잊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좀 잊으면 안될것 같아. 되게 고마워. 되게 고마운 감정을 좀 잊으면 안될것 같아. 아, 그렇다고 막 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억 속에 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억 안에서 최대한 오래 좀 머무르게끔 해야 될것 같아. 되게 뜻깊은 것 같아. 뭐 이제 솔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 BTS가 모여가지고 오늘 인터뷰 했었잖아요. 이 솔로 활동을 마친 BTS가 한 자리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대를 다시 채운다? 말다 했지 이거는. 기가 막힐 거야. 모든 순간에 이 항상 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것 같아. 오늘도 야미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힘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짜릿해. 이렇게 짜릿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몇 없지 않을까? 진짜. 물론 이제 그만큼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보내주는 만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채워야 되니까, 채우려고 하고 인정을 시켜줘야 되잖아. 내가 왜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고. 아무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응원해주는 만큼, 혹은 아니 응원해주는 만큼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더 해야지. 그런 것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미들과 더 편해지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편한 사이가 되고 싶어. 진짜 얘 이제 나 친구야. 내 친구야 라고 할 정도로. 뭐 내가 이렇게 동상 달라고? 아니야, 내거 아니야. 뭐 내가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막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술 먹고 진상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른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아미들이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진짜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남처럼 혹은 되게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어?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야, 되게 편한데? 와, 얘는 진짜 멋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지. 아무튼 우리 더 가까워집시다. 가까워지시죠. 어른들한테는 이 시다를 하면 안 되고 시조를 하라고 했어. 우리 더 가까워지시죠. 물론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내가 나이가 많다고 먼저 반말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시시족 우리 좀더 가까워지고 우리 더 보다 재밌고 가볍고면 가벼우면서도 되게 느낌 있고 무거운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죠.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나 수염 난거 보고 싶다고? 미안한데 난 수염이 잘안 나. 안 나, 안 나. 나는 여기 면도 한번 하면 한 3, 4일 정도 안 밀어도 돼. 안 나. 당신을 엿먹이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서양 아티스트로서 더티 버전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왜 더티 버전이야? 그게 왜 더티 버전인데? 이유를 설명을 해봐. 그게 왜 더티라고 생각해? 이유를 설명을 해봐. 익스플리시트 버전인데 그냥 솔직한 거잖아.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게 다른가? 그렇지, 다르겠지? 뭐 그렇게 느껴졌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모든 이 일이란 걸 함으로써, 뭔가 나도 솔직히 잘 몰라. 일이란 걸 함으로써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 몰라, 나도 몰라. 느낌이야 그건. 둘 중에 진짜 고민 많이 했다. 진짜로 둘 중에 어떤 버전을 낼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둘다 내는 게 선택지였어요. 제일 먼저. 왜냐면 사랑 그러니까 그 클린 버전을 낸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익스플리시트 버전을 낸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너무 다를 거고. 근데 그게 두 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몇이냐 내가 데뷔를 몇년 전에 했냐. 나도 이제 내년이면 28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아미들한테 왜 사랑받는지에 대한 이유는 절대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이 왜? 왜? 근데 다쳤나? 안 다쳤는데? 아무튼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 의지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
나만이 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뭔 소린 줄 알아요? 아이씨, 나도 솔직히 몰라. 나 생각 별로 없어. 그냥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고 그런데,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될까? 편하고자 하는 거랑, 감수하고 도전하는 거랑, 솔직히 봐봐. 내가 만약에 익스플리시트 버전을 냈어서, 그 나는 이미지가 막내기도 하고, 뭐 물론 나이가 이제 요즘 이제 아이돌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내가 아니긴 하지만,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미지란 게 있잖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줘. 사람들이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만 따라가.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데? 나 스스로. 내 인생인데. 내가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래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내가 뭔가 강요는 아니지만, 그거를, 뭐라 해야 될까? 인정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뭐, 너무 많잖아. 아니, 그니까, 뭐라 해야 돼, 그니까. 내가 진짜 니즈만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아미들과 내가 행복할까? 그 끝까지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나는 항상 새로운 걸 찾고, 그다음 그 새로운 거를 재밌게 만들고 싶고,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아미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그냥 모르겠어. 나도 몰라. 난말 주변이 없어서 몰라. 모르는데 그냥 그래. 솔직히 그냥 그 전까지는 맞아. 나도 되게 겁도 많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도 많았고,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근데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긴 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긴 해요. 용기란 거를 너무 많이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나 최근 라이브에서도 그랬잖아. 여러분들 왜나이그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몰랐으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대물어 보고 막 그랬던 건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되게 자신감을 얻고 이걸 토대로 그냥 이제 나를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춰 가야지. 왜냐면은 내가 아니잖아. 나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소통도 되게 많이 하면서 진짜로 막 친구처럼 막나뭐 어때? 혹은 너 이거 하는 거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도 이제 앞으로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함께 만들어 가는 게? 그런 적이 없으니까. 내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스포 형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과정 자체가 뭔가 되게 색다르고 같이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함께 만들어 가는 게. 나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생각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재밌잖아. 근데 뭐 이런 과정 안에서도 누구는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상처를 받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러시니까
누구 하나 안 아프게 하고 싶지. 근데 사람 인생이 나 좋을 대로 아니면은 상대방 좋을 대로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지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재밌게 하자는 거지. 나 독감 아니에요. 나 안 울어요. 나 지금 되게 그냥 20, 나 만으로 몇 살이냐? 20, 25세다. 25세, 남자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포용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몰라. 그냥, 이해해. 아니, 이해하란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뭐라 해야 될까? 내 말을 다 이해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말을 이렇게 해도, 그냥 이해해줘요. 이해해주세요. 부탁. 아, 뭔지 알잖아. 알 거야. 아미들은. 재밌게 하자고. 앞으로도 겁나 멋있게 할 테니까. 멋있게 못할 수도 있지만. 뭐, 내 미래 내가 아니. 아무도 모를걸? 여러분들도 몰라요, 내 미래. 여러분들 미래도 본인 스스로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재밌게 살자. 근데 그 대신 같이.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를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보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만큼은. 근데 그 보답을 뭔가 일방적인 느낌이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지. 뭔 소린지 알아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한테 잘 닿았으면 좋겠다. 몰라 알 수가 없어. 봐봐, 이렇게 물 먹다가 이렇게 턱 밑으로 이렇게 줄줄 흐르는 모습도 그냥 보여주고. 응? 그런 거야. 내가 왜 인스타그램을 탈퇴했겠어?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난 라이브가 좋아. 라이브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인스타그램 뭐 물론 소통하는 창구로도 잘 이용되고 되게 좋은데 본인 색깔도 잘 그려주고 좋은데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건데 뭐랄까 이렇게 나는 좀더 그냥 이렇게 계속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내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모습까지도 아니 하고 싶은 거 다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해? 말이 안 되지.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얻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알아, 나는. 근데 그 과정을 좀더 가볍게. 아, 뭔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You know what I'm saying? 알잖아. 난 진짜, 나한테 욕해도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라이브를 절었어, 어? 아니면 뭐 화보가 별로야, 혹은 뭐 기사 사진이 되게 막 이상하게 찍혀서 그러면 겁나 웃어도 돼. 겁나 웃어도 되고, 야, 오늘 왜 이렇게 라이브 못했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 이러면서, 그치, 내가 라이브 못했지, 이러면서. 아이씨, 이놈의 새끼들, 어? 겁나 놀리네, 이러면서. 그런 바이브, 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나 취했다. 뭐? 취했으니까 이런 얘기 한다. 근데 안 취했어도 이런 얘기 했을걸? 왜냐면 항상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나 뭐라 해야 될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한다. 지금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쓰네. 야, 몰라. 그냥 회사 눈치도 보기 싫고, 어? 그냥 편한 게 짱이잖아. 아니, 왜 나보고 괜찮냐고 그래. 내가 안 괜찮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난 너무 행복해, 오늘. 나중에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길 가다가, 어? 정국? 어? 아미? 많은 사람 밥한끼 먹고. 어, 그래, 들어가. 응. 약간. 물론 어렵겠지만. 너무 재밌잖아. 아우, 재밌다. 난 그냥 라이브 하고 있는 게왜 이렇게 좋냐? 어? 또, 막, 뭐, 이 라이브 보면서 막. 뭐, 정국, 뭐, 또, 술 먹고, 머시기, 저시기, 또말 나올 수도 있겠지. 우쭈라고. 우쭈라고. 니들은 술안 마시니? 어? 술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니? 마음껏 뜯어. 나는 어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 나 좋아해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너무 챙기고 싶고. 누구보다 잘해줄 거야. 근데 뭐, 나한테 관심 없고, 막, 나한테 막,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나 싫어하는. 그렇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나마의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살 거야. 리스카오. 아이 워너 go to the restroom. Do you mind if I go to the restroom? 또 요런 것도 또 허락 받으면서 약간 요런 Go ahead. 아하. 아, 너무 좋다. 솔직히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뭐라 해야 될까? 왜 이렇게 편할까? 이 라이브가 진짜 편해. 너무 편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조명이 좀 별로긴 한데. 나도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앞에 조명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응원해주고 하는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앞에 밝은 조명이 있어야지. 갔다 올게.
표현, 캐주얼하게 무언가를 하는 걸 동의한다고 말하는 표현. 내가 이런 걸 적어놨구나. 어떤 메모장에. 건바리,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집순이, 집토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도깨. 즐겁다. 즐겁습니다. 아하. 머리가 여러분,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 사랑하는 말 말고는 표현할 게 없다. 그죠? 아,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즐겁다, 즐거워. 아무튼 나는 이런 걸 느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는 이유나 응원받는 이유가 없어진다. 그 강해짐을 또 소통을 하는 거지. 같이 강해지는 거지.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 보여요. 저 피부 별로 안 좋아요. 화장발이야, 화장발. 이런 것도 서슴
없이 할수있는유람쉐이. 아근데아여러분도알다시피제가그렇게피부가좋은편은아닌데하어떻게든잘보려고관리를열심히합니다진짜나혼자그어떤장비들고다녀요이렇게뭐그피부흡수시키는거이렇게하루에한4분동안이렇게잉하고있다니까이렇게나도노력되게많이한다이렇게막얘기를해도여러분들한테사랑받으려고어 서로사랑한다피부별로안좋아봐봐오돌투돌하잖아그냥관리열심히하는거지저시야대책이나올것같아감기는좀나아지셨습니까이번감기가진짜센것같아요진짜안나와짜증나진짜오늘차안에서진짜짜증냈어와이놈의감기식기는왜이렇게안떨어지는거야이러면서좀센가봐아진짜뻥을치고이게나도이제뭐라해야될까뭐이제술을마시면서혹은안마시면서라이브를했었는데아미들이랑진짜한번술한잔해보고싶다궁금해아미들이이제아미들도되게다양한아미들이있겠지만되게많은아미분들이랑같이약간오순도순얘기하면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뭐이제왜우리를응원해주는지이런것도되게너무궁금하고너무재밌지않을까응재밌을것같아술마시는아미텐션감당가능 실제로 감당가능나감당하기힘들텐데나되게강한데감당할수있어못할걸진짜나중에는한번하자진짜나중에는회사랑얘기는안했는데하자한번해야될것같아필요해우리한테좀그 talking about time 이좀필요해뭔지알지서로되게쌓아놨던그런것도있을거고난물론쌓아놓은거없긴해난다좋아뭐그런것도얘기하면서궁금한거나뭐이런거막얘기하면서너무재밌지않을까한그거를막프로그램으로막딱 아마지금이회사도아마모니터링하고있겠지되게겁이날거야내가어떤얘기를할지 난어디로튈지모르기때문에 지금하면안되냐고근데여기는이제미성년자인아미여러분들도있을거고내가뭔가이렇게또짠을해주기에는좀괜찮아
분담을 하면 하지. 하면 하는데. 아유, 좋다. 이 숨통이 트인다니까, 이 라이브를 하면. 난 라이브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뭐, 어떡하라고. 내가 난데.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떡해. 라이브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라이브를 하면서 해가지고 만약에 막 진짜 막 아미들한테 막 실수를 해. 그럼 아미들, 그럼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들 아미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난 실망을 그대로 받아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도 그냥 좋아.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 짜릿해. 아미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짜릿한 것 같아. 너무 좋아. 빨콜. 뭐라고? 종국이 형. 요즘 하늘 산 찍은 종국이 형 찍는 하늘 너무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요즘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늘 사진 안 찍은 지좀 오래되긴 했네. 내가 형이야? 나 형이야, 형? 정국 형이 어디가 좋아?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고마워. 좋아해줘서 고마워.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미 여러분들 다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어? 눈앞에서, 아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어? 손으로 눈화장 지우는 모습, 어때? 눈 밑에 많이 번졌는데. 재밌잖아, 응? 인생 별거 없다. 아니, 인생 별거 많지. 내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인생 진짜 겁나 많아. 뭐가 겁나 많아. 겁나 어려워, 인생 살기. 내가 판단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되게 선한 성향을 가진 올바르고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미 여러분들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변 사람들도 다안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한 게 최고야. 행복하고 행복한 모먼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살아갈 때 그걸 찾으려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봐봐. 이 대화에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다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54분 했네. 아이고. 나도 이제 씻고 자야지.
정무행할, 아포방포, 암호행할. 응?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이렇게 라이브 할 때, 같이 뭐 마실래? 맥주? 뭐든 좋아. 뭐든 좋지. 난 하이볼이 좋아. 하이볼 아니면은, 뭐, 아니, 난다 좋아. 막걸리도 좋고, 소맥도 좋고, 와인도 좋고, 위스키도 좋고. 근데 보드카는 힘들어. 그러니까 보드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너무 빨리 취하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성인인, 뭐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아무튼 성인이 우리 아미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딱다 같이 짠도 한번 하고, 그때는 뭐가 서운했는지, 언제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거다 얘기하면서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삶이 재밌어요, 삶이. 알아요?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 수분이 참 중요해요. 이게 700ml구나. 저를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미가 워낙 많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욕하지 말고. 뭐, 좋아서 욕하는 거야? 아니면 짜증나서 욕하는 거 뭐야? 아, 그거 하는 거구나? 그거, 그 뭐야? 그 내가 가르쳐 주는 그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전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국, 또 거기에 맞게 열심히 살 거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국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 내가 아는 전국이 아닌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전 저예요. 전 저고.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너무 많겠지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전 저대로 살 거예요. 아무튼 뭔 얘기 하는 거니? 아, 말 더럽게 못해요. 좀더 이렇게 이쁘게 다 포장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기 편하고 나도 참 편할 텐데, 참 그게 안 된다. 아무튼 그냥 저기 뭐지야.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까? 이쁘게. 아, 이쁜 거 뭐가 필요하냐? 그냥 내 진심이 중요한 거지. 근데 잘 거예요. 어여 주무세요. 잘 거예요. 아이, 몰라, 이씨. 몰라, 그냥 좋고 싶어. 재밌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해줄 거고. 정리가 안 되네. 아,
느낌 알잖아, 느낌. 나는 인생을 항상 감으로 산단 말이야. 느낌! 여러분들도 그 느낌, 뭔지 알죠? 재밌으면 돼. 인생이 재밌으면 돼. 나 때문에, 아미 때문에 재밌으면 돼. 그게 너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편하게 해. 편하게. 뭐, 길 가다가 이제 막 아미 여러분들 만나면 뭐, 되게 막, 그런데, 막, 사진 찍으면 안 되냐, 뭐, 사인해 줄수 있냐, 그런데. 그런 거보다 그냥, 에이, what's up? What's up, bro? 이렇게 해줘요. 뭔지 알겠죠? 어제 만난 사이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뭔지 알겠죠? 아, 모르겠다. 술 먹으면 말이 정리가 안 돼요. 미안하다. 근데 이것도 나예요. 나.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찾아올 거고, 막술 먹고 막 울면서 막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 인생 모르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은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삽시다. 같이. 오케이? 아프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100% 막 전달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응? 다음에 또 해줄게. 요즘 책 읽고 있거든. 달라지는 거 없더라? 물론 얼마 안 익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나 간다! 오늘 좀또 이제 좀 편하게 가보자고. 그래, 들어가고. 그래, 슈치타그 뭐 내가 찍었으니까 뭐 재밌게 봐주고. 나 가볼게. 그래, 회복 잘하고 있고. 들어가. 아니, 멀리 안 나갈 거야. 오케이. 아,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아, 너는 오늘 수고해야 되는구나. 아, 좀 고생하고. 그래. 다치지 말고. 그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잘 전해주고. 됐어. 오케이. 그래, 들어가. 그래, 연락해. 아, 연락처 모르나? 아, 내가 먼저 연락 줄게, 이렇게. 그래. 아, 뭘 또, 됐어, 임마. 들어가. 그래. 아니야.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뭐 좋아하냐, 너? 순댓국? 아, 순댓국. 순댓국 나쁘지 않지. 순댓국 아니면 뭐, 오마카세 한번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저기 뭐 제육덮밥, 국밥. 그래, 알았어. 연락하고. 아, 연락 못하지? 아, 연락은 할수 있지. 내가 답장이 좀 느릴 뿐이야. 나 답장 잘못 보거든. 폭로 잘안 봐. 미안하다. 아무튼, 그래. 들어가. 그래. 아니야. 간다.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이런 바이브로 가자고. 알겠어? 다음에 나 라이브 오면은, 그래. 왔니? 약간 이런 식으로. 왔어? 야, 씨, 간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바이브로 날 맞이해달란 말, 알겠어. 친구처럼.
간다. 들어가. 아이씨, 나도 좀 들어가, 들어가. 가. 간다.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씨. 찐 친구 바이브로 한번 가보자고, 한번. 알겠어? 아니, 들어가라니까. 왜 이렇게 거지를 부리는 거야? 아니, 봐봐. 내가 가야 돼, 내가. 내가 가야 된다고. 넌 집에 있잖아. 어? 넌 거기 있잖아. 내가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라니까. 왜안 들어가는 거야? 아, 답답하네, 진짜. 들어가. 멀리 나오지 말고. 가, 이 자식아. 사랑해. 아, 그래, 나 사랑해. 아, 사랑한다. 가. 그래. 나 갈게, 진짜, 진짜 간다. 나 택시 불렀다. 왔어, 지금. 저기 안 보여? 택시 있잖아, 저기. 간다.